열심히 하시는 분, 근데 다만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실제로 없어요. 워낙 애들이 그냥 막 총알 타고 바뀌고 하니까 1년은 아이 전에 아이들하고 또 다른 애에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가 아이들 뒷담 까는 얘기가 됐어요. 대판 애들 말이야. 이게 저희들의 풍속이 정도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제대로 읽기.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연수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연수를 받았어요. 저는 무슨 연수를 받냐?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받아요. 뭐 애들이 이상하니까.